제62회 베니스 영화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베니스 영화제는 유달리 한국 영화와 인연이 깊은데요. 이 올해에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가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해 그 친숙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니스 영화제 진출한 한국 영화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932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출발한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입니다. 하지만 베니스 영화제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지난 87년부터입니다. 제44회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가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강수연은 일약 월드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81년 이두용 감독의 피막이기는 하지만 본상 수상에는 실패해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시바지의 성공 이후 베니스 영화제는 한국 영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본상 수상 역시 주를 잇게 됐습니다. 2002년 이창동 감독은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로 감독상과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고 본상은 아니지만 국제 비평가상과 기독교 언론협회상 그리고 젊은 비평가들이 수여하는 미래의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기덕 감독이 이승연, 제이 주연의 빈집으로 감독상을 수상해 한국 영화와의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과 특히 김기덕 감독은 2000년 섬에 이어 2001년 수취인 불명이 공식 경쟁 부분에 진출해 베니스가 사랑하는 감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62회를 맞이하는 베니스 영화제에는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가 황금 사자상을 노립니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해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고 쓰리 몬스터로 베니스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어 조심스럽게 수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제62회 베니스 영화제. 한국 영화와의 유쾌한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와이텐스타가 베니스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와이텐스타 김학렬입니다.